네, 안녕하세요. 홍정모입니다. 지금 제가 동국대학교 정보문화관에 와 있어요. 오랜만에 와보니까 옛날에 이제 처음 그 경력 시작할 때 뭔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나는 게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은 느낌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몇 분이 슬럼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일단 뭐 슬럼프라는 게 정의가 깔끔하진 않지만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게 슬럼프잖아요. 일이 잘안 되거나 뭐 연구가 잘안 되거나 뭐 이럴 때는 제가 볼때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첫 번째는 힘이 떨어져서 내몸 어디선가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기를 거부하는 거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,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할 만큼 이제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.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을 거부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일이 잘안 되는 거랑 일이 하기 싫은 거랑은 또좀 다르긴 한데, 뭐 일단은 뭐 일이 하기 싫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뭐잘 되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하고 좀잘안 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된다 하기 싫다 뭐 이런 느낌 드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두뇌 활동하는 것도 일종의 체력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지쳤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럼프가 없기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슬럼프가 왔다. 그다음에 내가 당장 이 일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.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이잖아요. 컴퓨터나 뭐 기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.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데, 그때 과연 억지로 몰아붙이는 게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지, 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젊을 때뭐 하나라도 더 해야지, 지금 이 시간 쉴수 없고, 뭐 빨리빨리 성장하고,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, 뭐 이런 욕심이 많았어요. 그런데,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밀어붙여 봤자, 받는 것은 내가 이것도 못하나? 뭐 그런 느낌?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가상의 경쟁자를 만들면서 나는 왜 부족할까? 나는 왜더할수 없을까? 이런 식으로 좀 몰아붙이면서 살았는데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만나질 못했어요. 제가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슬럼프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. 슬럼프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슬럼프가 왔을 때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놀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건 인정을 하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슬럼프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서 이게 어떤 종류의 슬럼프인지도 보시고 그에 맞춰서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되 이왕 쉬실 거면은 그냥 편하게 쉬자, 스트레스 받지 말자, 홀가분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